자, 이제 오늘은 이런 내용인데, 이제 두 가지를 배울 거예요, 오늘은. 뭐와 뭘 배우냐? 물질의 표현 방법. 물질을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 우리가 배웠던 이온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온이라는 거는 뭐야? 전하를 띠잖아. 플러스 성질과 마이너스 성질을 띠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이면 어떻게 돼? 서로 땡기겠지. 그럼 뭘 해야 돼? 결합을 합니다. 이제 그거를 화학 결합이라고 합니다. 이온들이 결합하는 이온 결합이라고 하는데, 그런 내용들을 이제 볼 거예요. 이온들이 결합을 하면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제 보는 거예요. 자, 먼저 이제 물질을 표현하는 방법인데. 자, 이건 뭐예요? 물. 수증기. 혹은, 뭐, 산소.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글씨로 이제 물질 나타내게 쓰잖아. 지금 이거는 한글로 쓴 거지. 한글로 썼어요. 한글로 썼는데 내가 이 글씨를 딱 세 개를 가져가죠. 내가 목이 말라. 예를 들면 내가 목이 말라. 목이 말라가지고 이제 한국에서 물질이라고 하면 되잖아. 미국 가면 뭐 water please 하면 되잖아. 근데 아프리카 가가지고 물 좀 주세요 하면 그 사람들이 뭐 이럴 거 아니야? 응? 응? 이럴 거 아니야? 물을 달라야 되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영어를 못해. 아프리카 원주민이야. 뭐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물 달라. H2O. 원주민이 근데 또 마침 또 뭘 했냐면 과학 공부를 좀 했어. 그래서 어떻게 써줬느냐? 내가 물이라는 단어는 도저히 이 사람은 못 알아먹으니까 뭐라고 했느냐? 갖다 주는 거죠.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뭐야? 우리 물, 수증기, 산소 이런 걸 뭐라 그래? 언어라고 하잖아. 언어라고 하잖아. 마찬가지야. 요거는 뭐야? 과학의 언어인 거야. 과학의 언어. 엄밀히 따지면 이거를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화학식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간단하게 표현을 한 거지. 지금 여기 보니까 뭐가 들어가 있어? 수소랑 산소. 수소랑 산소가 들어가 있구나. 그리고 수소 원자 두 개와 산소 원자 한 개가 들어가 있구나. 여기 뒤에 있는 L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누가 있나 보다. 이 L은 뭘까? 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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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건 그램? 이건 그램일까, 그럼? 이건 뭘까? 초일까, 초? 초? 뭐 이런 것도 있어요. AQ는 뭐야, 그럼? 이건 이제 물질의 상태를 표현하는 키워드야. 뭐 이 L 써져 있으면 액체고, G는 가스, 기체, S는 솔리드, 고체, 뭐 이거는 아쿠아리우스 포지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수용액 상태 뭐 이런 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간단하게 표현을 하는 거지. 그럼 내가 그 나라 말로 물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만국 공통이잖아. 단지 이제 그 사람이 화학을 좀 했어야 알아먹는 거지만 화학을 했어야 좀 알아먹는 거지만 어쨌든 이렇게 써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그걸 뭐라 그래? 화학식이라고 하더라. 그럼 이 화학식은 뭐냐? 화학식이라는 건 뭐냐? 원소 기호와 원소 기호와 숫자를 이용해서 원소기와 숫자를 이용해서 뭘 하는 거야? 물질을 표현하는 거죠. 물질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과학을 조금이라도 한 사람이라면 이렇게 쓰면 바로 알 수 있는 거지. 언어야, 언어. 그러니까 서로 통하는 거죠. 말이 안 통해도 뭐 정 안 되면 이런 것도 할 수 있지. 무려서 이러면 뭐 알아는 먹겠지만 알아는 먹겠지만 그냥 좀 깔끔하게 종이 딱 써서 주는 거죠. 자, 좀 거기 아프리카 원주민 딱 가서 이제 물 떠다 주겠지.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화학식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근데 이 화학식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 종류가 되게 많은데 오늘은 이제 뭘 배울 거냐면
분자식에 대해서 먼저 좀 배울까 해요. 분자식이야, 분자식. 분자식이란 건 뭘까, 그럼? 분자로 이루어진 식. 분자로 이루어진 식이야. 분자를 표현한 식이 바로 분자식입니다. 그러면 분자라는 거야. 넌 누구니? 분자는 누구니? 우리가 원소와 원자는 배웠어. 근데 분자는 배운 적이 없잖아. 분자가 뭐야? 분자는 뭘까? 물질이. 예를 들어, 이런. 아니, 뭐, 굳이. 배우는 건데. 몰라도 돼. 오늘 이거 배우려고 온 거잖아. 분자라는 게 뭐냐? 그럼 우리 원자의 정의 방 꺼내보자. 원자라고 했죠?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가장 작은. 작은? 그쵸. 입자. 원소는 성분이었죠. 그럼 분자라는 건 뭐냐? 원자보다는 큰 단위예요. 원자보다는 큰 단위인데, 분자라는 거는 뭐냐? 그러면 물질의 뭘 나타내는 거냐? 성질을. 성질을 나타내는 물질 성질을 가장 작은 입자다. 그러면 물질의 성질을 나타낸다는 게 대체 무슨 말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죠. 물질의 성질을 나타낸다라는 건 뭘까? 그럼 얘도 가장 작은 거고 원자도 가장 작은 건데 그럼 둘의 차이는 뭘까? 요번에 한번 써보면 알 수가 있어. 한번 써보면 알 수가 있어. 우리가 물을 나누면 뭘로 나눌 수 있죠? 산소랑. 그렇죠. 산소와 수소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얘네 셋은 다 뭐냐면 다 지금 분자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 분자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를 화학식으로 한번 표현해볼게요. 화학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물은 H2O라고 하고요. 산소는 O2, 수소는 H2야.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봤더니 이제 숫자가 들어가 있네. 우리 원소 기호 배울 때 보면 숫자 안 넣었잖아. 근데 이건 숫자가 대체 왜 필요할까? 라는 거지. 왜 필요할까? 그럼 숫자가 들어간 건 분자인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안 들어가고 있어요. 이런 거. 이건 안 들어가 있어. 얘는 원자도 되고 분자도 되거든. 아, 이런 건가? 아니, 헷갈린다. 그럼 요거를 어떻게 정리를 할까? 요렇게 볼 수가 있는데. 물에 분자라고 했잖아. 분자라고 하면 뭘 나타낸다? 물질의 성질을 나타낸다. 물을 쪼개면, 물을 산소랑 수소로 쪼개면, 물은 어떤 성질이 있지? 액체? 쪼개지는. 물은 얼음도 있고 수증기도 있잖아. 부지만 액체는 아니고. 액체 상태의 H2O를 물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떤 성질이 있냐? 불을 끄는 성질이 있어요, 물은. 그럼 산소랑 수소는 어떤 성질이 있을까? 불에다가 산소 갖다 대면 어떻게 돼요? 더 타올. 자, 산소랑 수소를 합해서 물이 만들어지잖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고. 산소랑 수소가 합해지면 물이 행성이 되니까. 아, 물은 불을 끄는구나. 그럼 산소를 갖다 대도 끌 수 있고 수소를 갖다 대도 끌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불 끌려고 산소 기체를 막 들이부어. 그럼 어떻게 되느냐? 불이 더 활활 타올라. 수소 기체를 갖다 대잖아. 뻥 하고 터져버려. 그럼 산소랑 수소는 불이랑 친해. 근데 물은 불과 안 친하죠. 오히려 불이랑 상극이란 말이에요. 그럼 물의 성질은 뭐야? 불을 끄는 성질이 있는데 물이 쪼개지는 순간 그 성질은 어떻게 되어버려요? 잃어버려. 성질이 사라지죠. 아, 그럼 분자라는 건 뭐구나. 이걸 쪼개버리면 더 이상 그때의 성질을 가질 수가 없구나. 그런 거예요. 아, 그럼 물질의 성질을 나타낸다는 건 더 이상 쪼개면 본래의 자기를 잃어버린다라는 거지. 본래의 자기를 잃어버린다. 알겠어요? 비슷한 게 또 하나 더 있어. 소금이 있어, 소금. 소금이 있어요, 소금. 소금은 뭘로 이루어져 있느냐? 나트륨과, 나트륨과 염소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염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염소. 소금은 무슨 맛이 나? 먹으면? 짠맛. 짠맛이 나요.
나트륨 먹으면 어떻게 되게? 혓바가 타요. 혓바가 탑니다. 염소 먹으면 죽어요. 근데 그 나트륨과 염소를 합해서 했더니 소금이 또 그냥 먹으면 짠 것밖에 안 나잖아. 이걸 쪼개는 순간 소금의 성질은 사라지고 이제 독성 물질로 바뀌는 거지. 얘는 반응성이 엄청나게 뛰어난 금속이에요. 얘는 독가스야, 독가스. 황갈색 일체인데 마시면 큰일 나요. 큰일 나는 거지. 아,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된다? 쪼개면 성질을 잃어버린다는 거지. 소금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NaCl 이렇게 표현하고 나트륨은 Na, 해수염 또는 Cl2 이렇게 나타내요. 여기도 내가 2, 2 이렇게 붙어있잖아. 그럼 산소 기체다, 수소 기체다라는 분자니까 얘를 원자 상태로 만들어버리면 더 이상 그 성질을 갖고 있어 안 갖고 있어? 가지지 않는다라는 거. 똑같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더라도 성질이 완전히 다른 것들이 있어. 예를 들자면 산소와 산소 기체와 오존이에요. 산소 기체는 O2고요. 오존은 O3야. 우리 숨 쉴 수 있죠, 산소 기체를 이용을 해서 숨을 쉰단 말이에요. 오존은 마시면 머리가 굉장히 어질어질하면서 픽 쓰러져 버립니다. 살균을 시키는 그런 역할이 있거든. 그리고 또 우리에게 굉장히 이제 두통을 일으키는 그런 효과도 있어요. 똑같은 원소로 이루어졌지만 원자의 개수에 따라서 어떤 분자가 형성이 되는지 그리고 분자의 성질은 완전히 다르죠. 똑같은 물질이 들어있지만 그쵸? 이러한 것들을 또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더라. 나중에 이제 이런 걸 이제 배워요. 이런 걸 이제 뭐라고 배우냐면 이건 동소체라는 관계를 배우는데 동소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동일한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 근데 성질은 달라. 왜 그래? 분자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돼. 분자 모두가 달라서. 알겠어요? 자, 분자 정리되나요? 네. 요게 이제 분자야. 그러면 이 분자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하나가 되는데 뭐예요? 입자다. 분자는 뭐다? 입자다. 자, 그러면 분자라고 하는 입자니까 여기 보니까 이제 뭐 소금도 있고 여기 보니까 뭐 나트륨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분자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할 하나가 있어. 뭘 알아야 하냐면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을 놓고 보면 물질이라는 거는 뭐냐면 분자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분자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분자 구조를 가지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럼 분자 구조를 가진다라는 거랑 분자 구조를 가지지 않는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 분자 구조를 가진 애들은 언제나 결합 비율이 똑같아. 결합 비율이 똑같아. 무슨 얘기냐? 물 같은 경우는 수소 원자 두 개와 산소 원자 한 개로만 딱 이루어져 있어. 무슨 모양을 만들고 있냐면 물 분자가 있으면 O가 있고 H 곰돌이 머리 뒤집어 놓은 이런 모양이 나타나요. 이게 물 분자야. 근데 여기 있는 소금이나 나트륨은 얘네들은 분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 그런 분자라고 부르지 않느냐? 나트륨 같은 이 NaCl 소금 염화 나트륨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겼냐면 얘네는 대표적인 이온 결합 물질인데 Na, Cl, 여기 Cl, Na 이런 식으로 쭉 결합이 돼 있어. 개수가 계속 무한으로 연결이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하나의 입자를 결정하기 되게 힘들죠. 여기 나트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나트륨, 단단단단단단단단단 계속 연결이 되어 있어. 그래서 분자라고 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애들을 이제 그럼 무슨 구조라고 하느냐 이런 거야. 결정 구조라고 불러요. 결정 구조. 한 덩어리를 이루고 있더라라는 거지. 한 덩어리를 이루고 있다. 분자다 아니다? 맞다. 얘네들은 분자다 아니다? 아니다. 분자는 아니에요.
분자는 아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어떤 게 있냐? 일반적으로 원소들은, 원자들은 혼자 있는 거 외로워한다고 그랬어? 아니면 혼자 있는 거 편하다고 그랬어? 외로워. 외로워서 항상 뭔가 결합을 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화학결합을 이루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자들은 다 두 개 이상씩 묶여있단 말이야. 얘도 지금 세 개 묶여있고, 두 개 있고, 두 개 있고, 이렇게 됐잖아? 이런 거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제 분자 구조 중에, 분자 구조를 정하는데, 이 하나의 분자가 몇 개의 원자들로 이루어져 있느냐? 라고 해서, 예를 들어 O2, H2, 이런 것들은 뭐예요? 원자가 몇 개야? 두 개. 두 개죠.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이 원자 분자라고. 이 원자 분자라고 불러요. H2O. 아니면, O3. 이런 건 뭐라고 부를까, 그러면? 3원자. 그렇지, 3원자 분자. 3. 아니면 누구 있을까? 기억이 갑자기 안 나. 아. H2O2. 이런 건 뭐라고 불러? 4원자. 4원자 분자. 이렇게 쭉쭉쭉 가는 거야. 그럼 분자의 최소 단위 두 개부터겠죠? 가 아닙니다. 가 아니에요. 어떤 것들이 있느냐? 맨 끝자락 18쪽에 있던 혼자 놀던 그 친구들 있지. 이미 옥제 기술을 만족해가지고 최극전자에 8개 다 채용하고 혼자 놀기 좋아하는 신선들이 있잖아. 뭐 헬륨, 뭐 아르곤, 네온 이런 친구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건 뭐야? 요 원자 자체가 모두 되는 거야. 결합을 안 해도 분자가 되는 거지. 성질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얘들. 비활성 기체라고 그랬잖아. 반응을 하지 않는 기체들이. 그러면 얘들이 뭐라 그래? 1원자 분자라고 해도 돼. 혼자 있으니까 단 원자 분자라고 하는 거야. 알겠나요? 네, 요런 구분이 돼요. 요런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지? 네. 고든 거야. 고든 거야. 미리 한번 땡겨와 봤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라서 어? 왜 지웠지? 에이씨. 그래요. 아무튼 왜 지웠을까? 그냥 가도 됐는데. 아무튼 결정 구조까지 이해하겠나요? 네. 그래서 이제 요거를 표현을 해야 될 거예요. 표현을 하는 게 이제 뭐야? 분자를 뭘로? 간단한 원소 기호와 숫자로 물질 표현했으니까 이제 그걸 뭐라고 해? 그걸 이제 분자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분자식을 한번 써봅시다. 예를 들어 우리가 물이 있다. 물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 물의 분자식은 뭘로 쓸 수 있느냐? H2O 라고 쓸 수가 있어요. 혹은 또 딱히 뭐 기억나는 물질이 없어서 뭐가 있을까? 뭐 암모니아. 암모니아 알아요? 네. 암모니아가 뭐야? 네, 암모니아가 무슨 물질이야? 몰라요. 암모니아. 화장실 가면 뭐 우리가 화장실 냄새하면 딱 그 떠오르는 그 냄새 있잖아. 네. 그 약간 매캐한 그 냄새. 그게 암모니아 냄새인데. 암모니아는 NH3. 뭐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 우리 그 가스. 방구 뿡 하면 뭐 나와? 방구 뿡 하면? 가스? 가스가 나와, 가스. 거기서 나오는 가스. 그냥 약간 메테인이라는 게 있어, 메테인. 메테인. 그래서 이거는 CH4. 뭐, 요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분자가 아닌 애들은 어떻게 나타내야 되느냐. 분자가 아닌 애들은 그럼 어떻게 나타내느냐, 라는 거지. 그럼 분자 아닌 건 어떻게 나타내지? 이게 좀 애매한 거예요. 애매해. 분자가 아닌데. 나타내야 돼. 근데 이제 봤더니 나타낼 방법이 있네. 아까 NA랑 CL이 무수히 많이 연결되어 있었잖아. 그럼 여기다가 NA500, CL500. 뭐 NA 뭐 1500 이렇게 쓰면 좀 그렇잖아. 그래서 뭘로만 나타내느냐? 결합의 비율만 나타냅니다. 결합 비율로만 나타내는 거.
아까 NA랑 CL이 무수히 많이 연결이 돼 있었지만 결국은 어떻게 연결이 돼 있다? NA와 CL이 무수히 많이 연결을 쭉 돼 있는데 결국에는 NA 하나 있으면 CL이 하나 있거든. 이렇게 아 1대1로 결합돼 있구나. 나트륨이 무수히 많지만 결국에는 나트륨끼리만 계속 이렇게 이어져 있구나. 쭉 이렇게 가는구나 라고 해서 이건 나트륨으로만 이루어져 있어 라고 하는 물질의 뭐만 이루고 있는 이 원소들의 뭘로 간단한 정수비로 표현을 합니다. 간단한 정수. 예를 들면 여기 소금이다 라고 하면 뭐 NaCl 이렇게 나타내고요. 나 뭐 나트륨이다 라고 하면 뭐 NA 그다음에 뭐 다이아몬드다. 다이아몬드 좋아해요? 네. 다이아몬드 만져봤어? 아니요. 우리가 다이아몬드를 만질 기회가 참 많지. 다이아몬드다. C 이렇게 쓰는 거. 흑연이다. 흑연이다 라고 하면 이제 C 뭐 이렇게 쓰는 거지. 봤더니 똑같네. C, C 똑같죠? 네. 이 C랑 얘는 큰 C고 얘는 작은 C일까? 그럴까요? 그럼 왜 둘 다 C야? 탄소. 둘 다 뭘로 이루어져 있다? 탄소. 탄소로 이루어져 있구나. 그래서 일단 얘가 뭘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 분자는 아니지만 어떻게 이제 표현을 할 수 있잖아? 요걸 이제 나중에 뭐라고 배웠냐면 실험식이라고 배워요. 실험식. 책에 보면 설명을 되게 이상하게 여리송하게 해놨는데. 이상하게 여리송하게. 뭐 분자가 아니야 되는데 어떻게 나타낼 거냐. 이상하게 여리송하게. 아, 여기 또 안 나와 있구나. 저기 그, 그냥 보내는 뭐 이렇게. 분자로 표현할 수 없는 물질을 뭐 간단한 뭐 정수비와 뭐 이루고 있는 원소 기호로 표현하는 식. 쭉 써놨어. 그걸 줄이면 그냥 시험식이야. 그걸 줄이면 그냥 시험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뭐고? 분자식이고. 알겠나요?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분자식만 가지고는 정확히 알 수는 없어. 얘가 대체 어떤 성질을 나타내냐 요거는 잘 모르거든. 요거 넘어서면 이제 뭐 시성식이라거나 아니면 구조식이라거나 이런 걸로도 이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알려줄까요? 아니요. 굳이 말 필요 없겠지.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처음 보는 물질일 수 있는데 혹시 뭔지 알겠어? 이건 모르겠죠. 이거 집에 가서 집에 가가지고 그 주방 들어가서 천장을 딱 열면 노란색 액체가 하나 있을 거야. 찍어 먹으면 굉장히 신맛이 많이 나. 식초야 식초. 얘를 물에 타면 그게 식초야. 뭐냐면 아세트산이라는 거야. 그럼 이제 얘랑 요 두 식의 차이를 한번 봐봐. 요 두 식의 차이는 뭐예요? 이루고 있는 원자의 개수는 같아 달라? 달라요. 달라? 아 같아. 같죠. 똑같은 물질이거든? 근데 왜 얘랑 얘랑 우리 쓴 게 다를까? 얘는 이제 뭐냐면 물질의 대략적인 모형을 본다 가지고 성질을 볼 수 있는 식이에요. 이걸 뭐라 하면 시성식이라고 하는데 여기 COH 붙은 애들은 다 시 만난 애들이야 라고 이렇게 나타내는 거지. 얘보단 얘가 좀 더 물질을 구분하기 편하겠지. 나중에는 똑같은 시성식이라도 이게 정확히 모르겠다. 심지어 모양도 비슷했을 때 식이 똑같아. 그러면 근데 성질이 달라. 이런 것들 있잖아. 그럼 이제 이거는 이제 직접 구조를 그려보고 얘를 이제 그리면 뭐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어요. 이제 이거를 구조식이라고 하고 뭐 표현하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건 뭐 굳이 지금 알 필요 없고 알면 머리 아프니까 그냥 보여만 줬어요. 자, 알겠나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 볼 건 뭐냐면 물질이 이제 표현하는 방법이고 이온의 반응이잖아. 그럼 먼저 이제 분자식에서 알 수 있는 걸 먼저 하나만 좀 보고 그 다음에 이온의 반응을 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뭔가 열심히 설명한 것 같은데 30분이 지났네. 여기까지 30분이야. 이가 예를 들어서 뭐 만만한 암모니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3N H3가 있다.
자, 요거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분자식입니다. 분자식. 분자식인데 어떤 뭐 숫자가 있는데 이 숫자들이 의미하는 게 뭐냐라는 거지. 이 숫자들이 의미하는 게 뭐냐. 자, 보니까 암모니아의 분자식은 뭐였어요? NH3였습니다. 이게 암모니아의 분자식인데 그럼 이 앞에 있는 3은 대체 뭐냐라는 거지. 이 3은 대체 뭘로 되는 걸까? 분자의 개수. 그렇지. 오, 잘하네. 얘는 뭘로 되느냐? 분자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분자 수를 나타내고 있어요. 얘는 뭐예요? 자, 분자식이죠. 분자식인데 하나의 분자 속에는 어떠한 원소들이 지금 들어있다. 원소의 종류는 몇 가지? 두 가지. 원소의 종류는 아, 몇 가지구나? 두 가지구나. 두 가지구나. 질소와 수소 로 이루어져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 자, 원자의 수는 몇 개야? 네 개. 원자 수는 질소 하나에 수소 세 개가 있구나. 원자 수는 아, 네 개구나.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분자가 세 개가 있으니까 총 원자 수는 그럼 몇 개겠구나? 12개. 그렇지. 총 원자 수는 12개가 있겠구나. 이런 걸 이제 알 수가 있겠지. 우리가 분자식으로 알 수 있는 정보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왜 원소 기호를 알아야 하느냐? 알파벳을 알아야 단어를 알아볼 거 아니야. 알파벳을 알아야 영어 단어를 알아보겠지. 이상하다. 이렇게 써야지. 뭐예요? 스쿨. 스쿨. 스쿨이요, 스쿨. 뜻이 뭐야? 학교?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 요거 스쿨이라고 읽으려면 뭘 해야 돼? S-C-H-O-L 요걸 먼저 알아야지. 그래서 요 원소 비율을 외운 거잖아. 1번, 20번까지 외웠죠? 네. 쓸 수 있죠? 네. 그건 기본이. 자, 40번까지 외웠어요? 아니요. 40번까지 왜 안 외웠어? 외워야지. 농담이야. 나도 몰라. 나도 쓰라 그런 거 써요. 원래 굳이 40번까지 외우고 그래. 의대할 것도 아닌데. 안 돼, 갈 거지? 아니야. 왜 갑자기 꿈을 접었어? 아니, 나 변호사 된다 그랬지? 의사 되고 싶은 친구들이 몇 있어. 자, 총 원자수가 12개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렇게 분자를 통해서, 분자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정보를 얻을 수가 있더라. 그러면, 이제 이온으로 넘어가는 거지, 이온으로.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결합을 하느냐라는 건데, 자, 물질을 한번 이온화를 시켜볼게. 이온화를 시켜볼게요. 물질 이온화시키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나트륨이 있는데 나트륨이 어떻게 됐느냐. 전자를 하나 잃어서 나트륨 1가 양이 되었어요. 그 뒤에 있던 Cl이 전자를 하나 얻어옵니다. 그래서 염화 이온이 되었어. 그럼 이제 한번 보자. 나트륨은 양이요. 플러스 성질을 나타내고 있고 Cl은 음이요. 마이너스 성질을 나타내고 있지. 그럼 둘 사이에 이제 무슨 힘이 작용을 할까? 전하. 둘 사이에 무슨 힘이 작용할까? 힘. 전력. 전기력. 전기력이 작용하겠지. 그래서 어떻게 돼? 인력이 작용하는 거야. 전기력 중에서도 정전기적 인력이라는 게 작용하는 거죠. 서로 끌어당긴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딱 결합을 합니다.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가 아름다운 결합을 딱 해버려. 그래서 뭐가 돼? 새로운 물질을 형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물질을 뭐라고 불러? 염화 나트륨. 염화 나트륨이다 라고 이름을 불러요. 염화 나트륨이다. 화학식으로는 NaCl이라고 적고요. 화학식으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왜 이름이 염화 나트륨이야? 염소랑 나트륨이랑 염화 이온과 나트륨 이온이 결합을 해서. 근데 이름을 지금 어떻게 매겨줬어? 이온이란 말이 들어가서 안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갔어. 안 들어갔죠. 이제 이 이온식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어떻게 읽을 거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읽을 거야. 자, 읽을 때는 어떻게 읽느냐? 쓸 때는 어떤 점? 자, 작성법입니다. 우리가 이온식을 쓸 때는, 이온식을 쓸 때, 이온 결합을 쓸 때는 뭐부터 써주냐? 양형부터 써주는 거야. 화학식을 쓸 때는. 그리고 양형 쓰고 음용을 쓰는 거야. 읽을 때 어떻게 읽느냐? 음용부터 읽어주고, 그 다음 양용으로 읽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염화 나트륨 이렇게 있는데, 또 다른 물질인데, 이번엔 누구랑 누가 만나느냐? 마그네슘 이가 양용과 염화 이온이 하나 만난다고 쳐봐요. 근데 물질 결합할 때는 항상 약속이 있어. 무슨 약속을 해야 되냐면, 전화량을 언제나 0으로 맞춰줘. 그럼 얘는 플러스 2고 얘는 마이너스 1이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뭐야? 전화량이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야, 너 어디 가서 전자문 집어가지고 1 만들어서 나한테 다시 와 이럴까요? 염소를 하나 더. 그렇지. 염화이온이 하나 더 오면 되는 거. 나 하나 할 테니까 너 하나 책임져. 그래서 두 개를 불러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Mg 이쪽에다 쓸게요. Mg하고 Cl2라고 적는 거죠. 2. 그럼 여기 보니까 이제 뭐가 있어? 숫자 2가 있는데, 이 숫자 2는 뭘 의미하느냐? 이온은 수를 얘기하는 거죠. 이온 수. 이온이 몇 개 왔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하나 또 살펴봅시다. 요거의 이름은 뭐예요? 염화 마그네슘. 그렇지. 염화 마그네슘입니다. 이렇게 읽어줄 수가 있는 거지.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크로스해서 읽어주고, 쓸 때는 양이온 먼저, 음이온 그다음.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적어주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결합을 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 밑에 있는 이온의 개수는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보통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해요. 여기 이제 간단히 우리가 써보는 방법인데, Mg 이가 플러스, 그다음 Cl 마이너스잖아. 우리가 이온식을 쓸 때는 어떻게 적어주느냐? Mg와 Cl 양형과 음용 적어주고, 그다음 하는 건 뭐냐면 여기 2가 있고 여기 1이 있잖아요. 이거를 크로스로 나타내줍니다. 크로스해서 오른쪽 아래에 적어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Mg는 몇 개냐면 한 개. CL은 몇 개냐면 두 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1은 보통 우리가 생략을 하는데 Mg, Cl2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지.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이번엔 좀 이제 개수를 좀 달리해서. 개수를 좀 달리해서. 자, 이번에는 뭐가 있냐면 Al3가 양연이 있고 O2가 음연이 있습니다. 그럼 이때는 어떻게 적어줘야 될까? 적는 방법. 먼저 뭐 써주고? 양이 누구야? 산소. 산화이. 양이온이 뭐예요? 아, 알루미늄. 알루미늄. 알루미늄이고. 음이온이 산소니까 Al, O 써주고. 그 다음 해주는 거예요? 크로스로 이제 빼주는 거지. 요걸로. 요걸로. 알겠어요? 빼주면, 여기 Al2, O3가 됩니다. 이 물질의 이름은? 산화 알루미늄. 그렇지. 산화 알루미늄. 이라고 읽어주면 돼요. 정확한 명칭으로 좀 가자면, 요거랑 좀 비슷한 물질이 있을 경우에, 산화 알루미늄이 있는데, 몇 가지 다른 게 있을 수가 있잖아. 예를 들어, 똑같은 산화철이라고 할 때, Fe2O3도 있고, Fe3O4도 있거든. 그럼 둘 다 산화철이잖아. 헷갈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뭐, 3산화 2철, 4산화 3철, 뭐, 이렇게 읽어도 돼요. 이제 보시면 돼요.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고, 이제 이런 경우는 또 이제 주의해 줘야 될 게 하나가 있지. Mg랑 O가 있을 때 Mg, O 쓴 다음에 크로스 크로스 한다고 해서 2, 2 이렇게 써주면 안 돼. 최소의 정수비이기 때문에 이때는 지우고 1, 1이 맞는 거야. 요것만 주의해 주면 이온의 표현은 어려울 게 없더라. 그래서 이온식을 보면은 얘가 몇 대 몇으로 결합해 있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네. 간단히
몇 가지 해보고자 합니다. 자, 칼슘 이온이 있고 이제 수산화 이온이 있어요. 자, 화학식 어떻게 쓰면 좋을까? 수산화 칼슘. 응, 수산화 칼슘. 불러줘봐요. 어떻게 쓰면 돼? OH. OH. 2. 2. CA. CA. 여기 써주면 되겠죠? 네. 응. 틀렸어. 쓸 때는 뭐부터? 양이온부터 앞에 써주는 거죠. 그럼 어떻게 써줘야 돼? CA. 그다음에 OH. OH. 2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근데 이것도 틀렸어. 뭐가 틀린 것 같아? 개수? 응, 개수가 왜? 1과 2이니까 2개 불러줬잖아. 문제가 뭘까? 뭐가 문제 같아? 전혀 모르겠지. 대체 이게 문제가 뭐야? 도저히 모르겠죠. 이 두 개의 차이점을 잘 봐봐. 자, 이 둘의 차이점은 뭐예요? 괄호. 괄호가 있고 없고. 이 괄호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난 아무리 봐도 모르겠죠. 이 괄호가 대체 무슨 역할을 할까? 중요한 건 여기서 판가름입니다. 뭐냐면 지금 이건 어떻게 된 거냐면 산소가 하나, 수소가 두 개가 되고 이렇게 써버려. 요 앞에 있는 게 몇 개 있느냐 요걸 나타내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괄호를 반드시 해줘야 돼. OH가 두 개가 있는 거야. 그래서 아 요거 전체로 두 개가 있습니다 라는 표현을 해줘야 돼. 이런 게 이제 문제가 꽤 많이 된단 말이야. 예를 들어 이런 식이 있어. 무슨 물질이에요? 질산화 나트륨. 질산 나트륨이에요. 이때는 화합을 해줘야 돼. 요거는 이제 고유 네임이 있었잖아. 질산 이온이라고 고유 명칭이 있었기 때문에 질산 나트륨인데. 그러면 얘도 이제 산이 있으니까 이렇게 써줘야겠네. 이렇게 써줘야겠지. 뭐가 맞을까? 이익크. 이익크 맞아. 왜? 왜 이익크 맞아? 질산이. 질산 이온은 요거 자체가 이온 하나죠. 이렇게 써줘버리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애매모호한 물질이 생기는 거예요. 존재할 수 있는데 이렇게 1:3으로 결합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얘가 1과 양이기 때문에 이런 것만 주의해 주시면 돼요. 화학식 작성할 때. 알겠어요? 어렵지 않지? 네. 어렵지 않지? 자, 그러면 연습에 연습. 계속 이 연습만 할 거야. 이 시간에 연습만 뒤지게 할 거야. 뭐 하지? 뭐 생각나는 물질 있어요? 이산화탄소. 아, 이산화탄소? 그래요. 이산화탄소를 한번 해봅시다. 이산화탄소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얘는 이온결합 물질은 아닌데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이렇게 써야 될까? 자, 한글로 쓸 때는 이산화, 읽을 때는 뭐부터 읽어준다고 했어? 음이온부터 읽어준다고 그랬죠. 뒤에서부터 읽어주는 거야. 읽을 때는 언제나 뒤부터 앞으로 읽어줍니다. 그럼 쓸 때 어떻게 써줘야 돼? 탄소가 앞으로 가고 탄소가 뒤로 가야겠지. 자, 그럼 탄소 화학식이 어떻게 돼요? C. C. 이산화는 뭐야, 이산화? 산소가 두 개. 그렇지, 산화이온이 두 개. 산소가 두 개다. 그러니까 산소가 두 개. 이렇게 써줄 수가 있는 거지. 알겠어요? 일산화탄소는? CO. 그 일산화탄소라고 하는 건 어떻게 쓰면 되겠어? 그치, CO, CO. 이렇게 되는 거지. 황산 마그네슘이다. 황산 마그네슘. 어떻게 쓸까요? Mg. 그 다음에? S. 오, 포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해주는 건 전화량 맞춰줘야 되잖아. 마그네슘 몇가 양이요?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3? 2죠, 2. 마그네슘 2, 2, 플러스 2죠. 황산이온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3. 마이너스 2. 그럼 1대1로 결합을 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지. 이온은
차분히 외워두셔야 돼요. 외워두셔야 안 헷갈립니다. 아, 또 뭐가 있을까? 황화구리. 황화구리. 자, 어떻게 써줘야 돼요? 황화구리. See you. 응, see you. S. S. 그 다음에 전화를 맞춰줘야 돼요. 구리는 몇 가?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2죠. 얘는 플러스 2고. S는? 아니 뭐 되었어요? 마이너스 2예요. 그럼 얘도 1대 1이겠지? 됐죠? 네. 다음에 수산화나트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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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얘는 화학식이 어떻게 돼? Na. Na. H. H. O. 이렇게 수산화. OH예요, OH. 수산화 이온은 OH 마이너스. 1가 음용, 나트륨은 1가 양은. 그럼 NaOH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지? 수산화 알루미늄. 이거는? ALOH. ALOH 써주고. 그 다음에 개수 맞춰주면? 알루미늄은 3가 양은이에요. 얘는 1가 음연이죠. 그러니까 얘 하나에 이게 몇 개 와야 돼? 3개. 3개 와야 됩니다. 근데 이 OH는 이렇게 통째로 하나의 이온이니까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지? 네. 거의 표에 보면 굉장히 많은 물질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결합 비율로 결합한다 라는 것만 잘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네, 그렇게 보면 되고, 잠깐 이제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렵니? 조금. 지금 이거는 다른 것보다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거 익숙하지 않아서. 아, 좀만 익숙해지면 금방 할 수 있어요. 이게 안 꺼져. 꺼져. 그냥 끌어. 내 손으로 꺼야지.